네, 주간뉴스 핫이슈입니다. 첫 번째, 어닝 시즌 공포에 휩싸인 코스피가 결국 주간 마감에 193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일단 나도 팔고 현금화를 더 챙겨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공포를 더 사도 되는 것인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한국은행이 4월 기준금리 동결에 시장이 한때 출렁였죠. 결국은 이 4개에서 저희가 다시 이기는 부분이었는데요. 과연 기준금리 동결이 우리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GS건설 실적 쇼크, 또한 조선화학주 동방 급락이 나오면서 현재 52주 신저가가 대형주 쪽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략을 어떻게 될지 저가 메리트로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집중력, 코스닥 쪽으로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주간 핫 이슈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을 달궜던 핫 이슈, 가장 핵심 포인트만 저희가 이슈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김영근 멘토, 이번 주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좀 잘 넘어가는다 싶었는데 어닝 시즌이 이제는 발목 잡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뭐 금리 부분도 동결이 좀 됐고 그 전부터 이제 대북 리스크가 계속 존재를 해왔고 여러 가지 악재들만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감주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 속에서 실적에 대한 그러한 실적 쇼크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대표적인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뭐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조선업 정도 상당히 좀 급락을 하게 됐고 자동차에서 뭐 현대모비스나 이런 종목도 상당히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러한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도 어떤 민감주들의 화학주나 철강주들의 어떤 반등 그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난주에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도 이러한 민감주들의 어떤 좀 어려운 국면 그 부분은 저는 아까 시황에 대한 전망 그런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요. 사실상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수급입니다.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게 바로 이제 수급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송 초반에 우리가 그 한 주 동안에 어떤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수급들을 점검을 해보는데요. 그 부분을 잘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런 뭐 LG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외인들이 사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포착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렇게 좀 급나가는 그러한 섹터들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인 반등은 주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낙폭을 노리고 이러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그런 트레이딩 낙주 매매를 하는 그런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그런 투자 개념에서 저가에서 사겠다고 좀 덤비는 건 저는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확인하고 접근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추후에 그 종목들이 만약에 시장을 주도해서 상승을 할 거라면 상승으로 전환되고 나서 우리가 접근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빠지고 있는 메이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개인들이 받아서 그 종목들을 저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덤벼드는 건 조금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명히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김영근 멘토 같은 경우 이번 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 메리트 부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대형주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런 거 들어가지 말자. 차라리 수급이 좀 살아있는 종목군으로 집중하자. 그렇게 한 주간을 좀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최명성 멘토, 이번 주 시장 뭐 뻔한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어떤 거를 핵심적으로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건 무엇이었나요? 제가 생각한 다섯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첫째는 북한발 리스크였습니다. 지난주에 있어 계속 이번 주까지 그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공포심리랄까 불안심리만 해놓고 사실은 발사를 안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난주 2주가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힘들고 좀 지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중에 그 화가 난다 그런 유행어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그 증권시장의 숙원이었던 자본시장 통합법이 이번에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됐는데요. 향후 증권시장의 상승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로 인해서 이번 주에 좀 건설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좀 차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금리가 조금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기준금리 동결이 됐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향후 몇 개월 안에 인하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그렇게 많이 이제 예상을 하는데 저도 조금은 네. 인하를 해서
뭐 이렇게 증권주나 건설 쪽이 조금 붐이 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최명성부터 지금 살짝 얘기를 해줬는데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건설주하고 증권주가 수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현재 현 대통령에 의해서 좀 북한발 부분에 무슨 회담이 됐다라고 하죠. 회담을 예정한다고 하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라도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잘 됐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현재 LG전자의 스마트폰 옵티머스G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관련주 주식이 상승이 좀 강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되게 굵직굵직한 게 있었는데, 역시 최명성 멘토가 종목의 달인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참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정리의 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좀 저희가 봤었고요. 먼저 수급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멘토, 이번 주 수급 동향 어땠는지 좀 체크해 주시죠.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급 외국인 기관 개인의 동향을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781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193억을 매수했습니다. 선물은 5,294계약을 매도했는데 전체로 봤을 때 외국인 매도가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관 쪽에서는요. 거래소에서 628억 매수, 코스닥에서 1,768억 매수, 선물은 계약을 매수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코스닥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인은요. 거래소에서 2,038억 매수, 코스닥은 2,182억 매도, 선물은 4,776계약을 매수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도, 외국인 매도, 기관의 매수세 약세, 개인들의 매수세 강화가 특히 그 하락장에서 좀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 전향적인 약세장이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야, 기관이 기관다운 행위를 했다, 행동을 했다, 매수가 좀 양시장에서 공격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게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야 될 코스닥에서는 매도 압박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매도 좀 일부 발생됐고, 하지만 또 유가증권 시장 부근에서 매수세가 또 저가 매레트가 들어왔는데, 아까 김영근 멘토가 저가 메리트 부각인 종목군들 지금 일단 쳐다볼 때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이 돌았다는 건 저가 매력뿐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우리나라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빨리 저게 플러스로만 모두 다 그냥 왕창창창 해갖고 모두 다 웃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김영근 멘토 수급 특징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시죠. 그럼 한 주간 이제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사실은 지난주에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한 주간에 지금 외인들의 코스피 쪽에서의 수급인데요. 지금 가장 상단에 잡히고 있는 게 바로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지난주 수급을 정리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신다면 이들이 좀 사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뭐 IT 쪽,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쪽을 좀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뭐 KTNG라는 종목도 좀 보이고 있고, 특이하게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차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그나마 전저점을 좀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뭐 생활 건강,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 삼성물산 대림산업 이러한 종목들을 최근에 좀 하락을 좀 했지만, GS건설 여파로 하락을 했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좀 사고 있는 부분도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좀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고, 유통 쪽에서 호텔 신라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여행 관련 하나투어 이러한 종목들도 보이고, OCI라는 뭐 태양광 쪽 이러한 쪽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IT 쪽을 가장 그래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통 섹터라든가 여타의 지금 민감주 반대쪽을 보시면, 매도 쪽을 좀 보시면, 현재 지금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러한 섹터들 매도가 나오고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매도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뭐 화학이라든가 이러한 조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민감 섹터들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여전히 이번 주에도 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어떤 코스피 쪽에 그러한 매매를 좀 보면,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은 다르지만 삼성전자와 그리고 뭐 제일모직도 이제 전자 소재 쪽으로 좀 봐야 되겠죠. 바뀌었죠. 이러한 부분과 SK 하이닉스 이러한 쪽 역시 IT 쪽 종목은 다르지만 IT 쪽에 역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 금융지주라는 신한지주, 이러한 금융주도 좀 사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뭐 동아이스티나 녹십자 홀딩스 이런 쪽이 제약 쪽에 해당이 되고요.
롯데쇼핑, 유통 쪽, 뭐 이러한 쪽이죠. 그럼 전기전자 섹터와 그리고 뭐 유통이라든가 제약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에 그런 섹터들이 강했던 섹터들이죠. 반면에 지금 매도 같은 경우는 기관들도 지금 이런 건설 섹터라든가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지금 상단에 좀 잡히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업종 이러한 민감주들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러한 지금 매도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분명히 뭐 반등 1500선의 지지 테스트라든가 이런 반등의 흐름은 보여주겠지만 저는 일단 하락의 압력이 좀큰 종목들은 반등 단기 반등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그러한 매매 전략이 좀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을 좀 체크해 보니까요. 눈에 확 띄는 게좀 있어요. LG 그룹 대장 애들이 좀 상승 모멘텀 좀 강하지 않았나. 그리고 수급이 좀 짱짱하게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전에 차화정 전차군단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 딱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가 좀 살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다라면 결국은 시장 여파 때문에 영향력으로 급락이 나왔을 땐 결국 전기전자와 함께 LG 그룹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수급 동향도 좀 체크를 좀 해주시죠. 예, 코스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을 좀 보시면 현재 지금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매인데요. 뭐 GS홈쇼핑이 상당히 좀 잡히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사실은 상당히 좀 잡혔던 종목인데요. 그리고 이제 차바이오엔이라든가 메디톡스, CTC바이오 같은 이런 주기세포 바이오 쪽의 섹터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덕산하이메탈, 뭐 세코닉스 이러한 종목들이 바로 이제 IT 쪽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KG 이니시스나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러한 전자 결제 섹터들 이번 주에 뭐 눈여겨 볼 만한 종목들이었죠. 이러한 식으로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서도 IT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어 그런 전자 결제 섹터라든가 바이오 쪽 여전히 헬스케어 이러한 쪽을 계속해서 매매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의 또 매수를 좀 보면 파라다이스가 좀 상당히 좀 잡히고 있고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그리고 뭐 하이텍팜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이제 고령화 관련된 그런 그러한 섹터들과 그리고 모바일 게임 쪽이 눈에 띄고 있죠. 위메이드라든가 컴투스 이러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 SM이라는 엔터주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여전히 이러한 섹터는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KG 이니시스도 좀 눈에 띄죠. AP 시스템이라는 그런 OLED 관련한 섹터도 눈에 띄고 있고요. IT 쪽과 현재 엔터 그리고 모바일 게임 전자 결제 이러한 섹터들이 계속 부각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현재 이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우리가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쪽에 좀 집중했던 건딱 그거 같아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리고 돈번 자는 떠나라고 했는데, 놀자주들, 즉, 엔터 관련주 쪽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제 사이버 결제 부분, 전자 결제 시스템 쪽이 좀 강화되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스마트 기기의 활성화 부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제약주가 상당히 강하게 여전히 모멘텀으로 주도 섹터로 가고 있다는 거, 아직까진 1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코스닥 쪽에서 많이 매매 수익을 좀 많이 챙기시지 않았나 그런 수급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석 멘토,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의 상위 종목군들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초반에 좀 강세로 가다가 갈수록 오늘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좀 많이 전체적으로 20여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딱 쓸만한 게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NH밖에 없는데요. 세 종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LG전자 차트 좀 틀어주세요. LG전자가 보시면 그 5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 LG전자 스마트폰 옵티머스지의 그 폭발적인 수요 증가 매출로 인해서 상승을 강하게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또 LG 디스플레이가 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NH에는 4배 다각화 또 게임즈 수출, 그다음에 그 라인의 매출 호조로 인해서 상당히 추세가 좀 강한데요. 이세 종목에는 좀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는 아, 약세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특징적으로 보니까요. 그렇죠. 내가 대장이지 하듯이 LG전자가 가장 강한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오래간만에 와, NHN이 저렇게 대장 역할로 많이 강하게 올라왔구나라는 것도 좀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근 멘토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살펴주시죠. 예, 코스닥 시초 상위주들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네. 예,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수급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러한 또 문제가 좀 우려감이 오늘 있었고, 예, 그런 나왔죠.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관찰을 좀 해보아야 될것 같고요. 여타 이제 다른 시총의 상위주 같은 경우는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CJ 오쇼핑도 강한 좀 복원력이 좀 빠른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서울 반도체도 지금 다시 21선을 좀 올려주는 그러한 모습이고, SK 브로드밴드가 상당히 강하게 또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여전히 뭐 추세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밑에 뭐 61선이 아주 단단하게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바이오 쪽에서의 뭐 시젠이나 이런 종목들 여전히 추세가 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 파트론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신규 매수할 때는 조금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 부분을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섹터들이 강하다는 건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 뭐 IT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이라든가 뭐 엔터라든가 엔터 모바일 게임 쪽이라든가 유메이드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강하게 지금 장기 이평선까지도 강하게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러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요, 시가총액 상위주 지금 보니까요, 별로요. 주쌤 김동현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고점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달리는 말들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추격 매수가 가능하십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속 달리는 말들만 가요. 야, 이 부분에서 빨리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CJ 홈쇼핑, GS 홈쇼핑, CJ E&M. 여러분들이 따라가실 수 있는 자리가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얘네들만 간다라는 건 너무 우리는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짝이 조금 삐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특징 업종 그리고 테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영만, 어떤 업종들이 좀 있었죠? 특징적으로? 특징적으로는 이제 뭐 오늘 이번 주에 뭐 건설이라든가 건설주가 출발이었죠. 사실은 뭐 예전에 이제 철강화학주들의 뭐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고요. 네. 민감주들 중에서. 건설주가 지금 GS건설이 하한가를 가면서 이런 매도 압력을 좀 부르게 됐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주선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그래서 민감주들의 어떤 그 매도의 압력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은 아까 방송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지난주에 화학이나 철강에 대해서도 제가 제뭐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한 섹터는 반등이 나올 때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랬죠. 예, 여전히 뭐 이러한 저는 하락에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를 잡겠다고 덤비는 그러한 매매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상당한 시간이 좀 회복이 되는 데는 좀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감주들의 섹터의 특징들이 좀 나타났고, 반면에 이제 강한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우리가 수급에서도 포착이 됐지만 IT 쪽과 제약, 그리고 뭐 음식료, 그리고 유통 정도, 이 정도가 좀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추격 매수가 안 되겠지만, 종목별로 우리가 선정을 잘 한다면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준다든가,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는 종목이라든가, 혹은 장기 이평선을 이제 또 돌파하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들로 저는 오히려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좀 특징들이 나타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경협주들의 흐름이라든가,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경협주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뭐 태양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리스크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미사일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러한 부분이 점점 저는 더 고조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조가 돼갈수록 해결이 돼간다. 없어지는 그런 이슈가 좀 없어져 가는 구간이 아닌가 좀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산주들의 좀 흐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강세들을 좀 보여주는, 여전히 그쪽 섹터가 좀 강한 흐름을.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뭐 화이자라든가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하다는 것을 전 우리 시장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 및 테마 흐름을 보니까요, 눈에 확 띄는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장중에 이미 벌써 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북한 간의 회담 가능성이 좀 재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잽싸의 경협주들이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수익 측면과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 내실 수 있는 업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근 멘토가 얘기해 주신 거에 딱 마음에 확 콕하고 와닿았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 같은 고공행진 쪽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강하게 가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실적이 바탕되지 못해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정책 이슈라고 하니까 저희 모결팀에 나왔던 안성준 멘토의 의견이 살짝 생각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명석 멘토, 이번 주 어떤 업종이 눈에 띄었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특징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북한의 리스크로 인한 방산 관련주 스페코 빅테크 계속 강세했는데요. 오늘 마침 이제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종목들이 상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좀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제에 따른 대북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로반손, 재룡전기, 선도전기, 이화전기 등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격의 제약주가 강세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2주, 3주간에 걸쳐서 제약주가 아주 유망합니다. 현재 유나이트 제약, 동성제약, 삼진제약, 일동제약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헬스케어주 지원 방안에 따른 헬스케어주가 강세인데요. 오늘 그 인성정보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약간 눌림목을 줬어요. 인성정보, 인피니티 헬스케어, 유비케어 등이 상승세입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계속 중국발 AI 독감에 따른 관련 주식이 상승 중인데요. 현재 제일바이오, 파루, 이글벳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서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게 하나 있네요. 두통, 치통 생때 맞다 개 얘가 하나 있는 제약주가 하나 있네요. 그게 참 실적이 참 좋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못 가더니 드디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는 가장 특징인 것 같겠고요. 중국 쪽 AI 사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간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 방산 관련주들은 쳐다도 보지 말자. 최명석부터 그렇게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속에다 남북 경협주 쪽으로 차라리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겠고요. 네, 한주 동안 돋보였던 업종과 테마 흐름까지 제대로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종과 테마를 봤으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보지 말아야 할 종목이 무엇인지, 종목 특징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김영근 멘토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좀 전에 우리 최명석 멘토께서 설명할 때도 나온 종목인데요. 바로 동성제약입니다. 1분기 때 지금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기대가 되는 바로 국내 1위 연모제 그러한 기업입니다. 현재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이죠. 중국 시장에 지금 판매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안에 판매 허가가 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앞으로도 아시아, 중국을 제외하고도 뭐 인도라든가 터키라든가 각 국가별로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지금 아시아 쪽으로 한 5개국 정도까지 진출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의약품 쪽에서는 큰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시간이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부터는 이러한 의약품 쪽에서도 이러한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오늘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죠. 시초부터 좀 강하게 좀 상승 출발을 해서 전고점을 좀 넘어서는 이러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금 이 거래량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요. 이러한 그러면 전고점 돌파에 대한 매수의 주체가 누군지 좀 확인을 해보면,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바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 또 연기금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그러한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또 매매 포인트를 잘 잡아본다면 충분히 또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월봉으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있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특징 종목으로 동성제약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있는, 근데 이 동성제약이요, 연모제라고 하면은 좀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정로환 회사 아닌가요? 정로환은 아니고요. 네. 정로환은 모르겠고, 그래요? 예, 연모제가 더 이제 더 발달이 주가 되는데, 세븐에이드라는 예, 염색약 뭐 세븐에이트. 이런 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요? 아, 제가 알기로는 동성제약이 그 정로환 쪽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좋은 흐름, 그다음에 실적 바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최명석 멘토는 이번 주 어떤 특징주를 꼽아주셨는지 오픈시켜 네, 주겠습니까? 이번 주는 가장 강한 종목만 하나 뽑아왔습니다. 이제 시장이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한 게 아니라 이번 주 특징주니까 특징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바이오입니다.
동물의약품 및 방역, 환경사업 전문업체입니다. 축산업을 전방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년 연속 매출 증가와 순이익 증가하고 있고 유보율이 23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 좀 보여주세요. 이번에 그 중국발 AI 독감 강세가 올라서 우리나라에 뭐 전염이 왔다, 전염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번에 제일바이오 이 그룹에 대해서 특징주가 아닌가. 사라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특징주이기 때문에 제가 뽑아온 겁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이 바탕되는 회사인가요? 네, 실적은 바탕됩니다. 아, 그래요? 으이크 인간아. 이런 종목을 잡아와야지. 으이크 인간아. 아휴, 큰일 났습니다. 이 주쌤도. 저 이거 몰랐어요. 제일바이오 아예요. 저는 워낙 테마 쪽은 안 하고 안정적인 탄탄한 기업만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수급, 업종, 테마, 그리고 또 종목까지 특징주가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